여기서 이 코너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귀 뒤부터 올라와. 여기를 안 잘라주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앙드레 자자쌤입니다. 모히칸 머리로는 또 커트를 할 겁니다. 최근에 이 고객님은 앞머리만 좀 길게 하고 나머지 다 반삭으로 했다는데, 일단은 조금 다른 머리를 좀 하고 싶었어. 클리프로 해도 되겠지만, 일단 카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전체로 보는 건 낫겠죠. 머리가 좀 약간 뜨는 머리죠, 우리 고객님. 야, 그래, 뜨고 그러니까 한번 카이로 한번 뭐, 바리깡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을 이제 지금 가르친 사람들은 왕초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르쳐 보겠다 했잖아. 예, 바닥에 딱 대고, 딱, 손으로 대고, 자릅니다. 가슴을 잘라요. 자, 이제, 다시, 마무리, 좀 수위를 하시고, 여기서, 조금 길어지게, 약간 이 경사지게, 빗을 각도로 약간 올립니다. 이렇게 바로 가면 짧아지잖아. 점점, 좀 이따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가위로 어느 정도 흉만 잡아놨고 그다음에 이쪽을 굴려줘요. 이렇게 자 여기서 완전 90도로 하다가 이제 점점 굴려진 가다가 짧아져야 되지 않으면 가면서 일단은 먼저 이런 식으로. 형을 먼저 만들면 여기도 90도 안으로 짧게 굴리면서 들어간다. 틀어주시고 이제 반대쪽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서 딱 바닥이 평행으로 한 다음에 약간 위에 가면 위쪽하고 연결해 주라.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다시 90도 요게로 가이드를 해서 이제 모히카 머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가발인데 연습 많이 해야 돼 일단은요. 그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자 옆에서 한번 90도에서 점점 굴려라. 여기서 90도 옆에는요 자 자르고 옆에는 됐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앞에서 볼게요. 옆에서 딱 보면 좋아요. 이 각도 요렇게 돼 굴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경사진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딱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잘라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히카는 또 너무 좀 우리 고객님은 처음 해보시니까 또 앞머리를 너무 이렇게 또확 미진 않을게요. 좀 앞머리를 막100%안 미고 그래도 조금만 살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앞머리가 많이 뜨는 머리라서 여기서 이제 요 가위로 한번 다시 샤워각기로 이렇게 가감 잡아줘야 돼. 이거를 이제 바리깡 대신 가위 대신 바리깡도 할수 있어요. 이 가위가 원리를 알면 다른 쪽과 바리깡으로 바로 하는 것도 같이 여기서 한번 더 붙잡아 놓고 있죠. 이렇게.
옆에서 볼게요. 자, 보이죠? 여기서 가다가 여기 지금 아직 더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면 좀 길게 조금 앞머리가 없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길게 잘라주는, 즉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몰카는 때 여기까지 많이 써요. 보고 여기 세우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르면 일단은 조금 더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약간 긴 모이 한번 볼게요. 한번 봐봐요 느낌을. 이렇게 자르면 좀 짧게 좀 길게 자르는 거예요. 네네. 앞머리를 좀 없으면 또 앞머리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고객님은 좀 약간 이거를 어깨는 이 정도는 잘라야 조금 모익한 느낌이 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두상도 그렇고 옆에 그렇게는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평소에 잘라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래도 머리가 빨리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요게는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올려달라. 뭡니까? 저 머리 빨라져 옆에는 그냥 올려줄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케이. 일단 그래도 이 지금 보니까 옆에는 안 올리고 약간 이렇게 해도 좀 멋있을 것 같죠? 네. 예, 예. 근데 이 머리는 나중에 한 달 있으면 이제 이 머리 되니까 그때 한번 봐요, 다시요. 네. 일단 그러면 내가 일단 지금부터 이제 고객님 바리깡을 내서 한번, 원래는 좀 짧게 자르려고 했으니까 약간 옆에도. 자, 올려볼게요. 자, 고객님 오자마자 옛날 6mm 해봤다니까, 이 6mm. 우리 오늘 프로바리가 써볼게요. 4mm 잭을 끼워서 2mm 고정하고 4mm 잭을 끼우는 6mm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자 어디까지? 자 6mm니까 길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6mm니까 한번 쭉 그냥 그래도 그러면 터치하면서 약간 이렇게 원을 그리다시피 해야 돼. 갑자기 짧아지니까 초보니까 빨리 하면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서 터치하면서 이렇게 살살 올려봐요. 이렇게 올리면 머리가 뜨는 것도 보이고 옆에까지 다 이렇게. 자, 6mm입니다. 6mm. 자, 내 생각에는 한 이 정도까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잘라버리잖아. 그럼 앞머리를 없애야겠고. 앞머리나 괜찮아요. 그 정도면. 네. 네, 다음에 한번 또 앞머리 없는 것도 해보고. 오늘은 처음 해보니까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해볼게요. 보자. 네. 요거를 또 6mm 놔두고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고객님은 그냥 우리 밑에까지 한번 살짝 잘라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제끼는 5.8. 5.8은 요 밑에 부분. 자르고요. 그 밑에는 자 2mm 쬐 끼워서 이 정도까지. 자, 클립 프링이 됐죠. 밑에는 0.8mm 중, 예, 밑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그 다음에 1.4가 중간에 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짧고 작고 조금 길어지잖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립 뽑고만 해보겠습니다. 살짝 부채끼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연결하면 잘라요.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90도로 하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모이카는
요래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아니고. 잘라볼게요. 안으로 한다. 자, 그러면서 앞에 제가 거울을 보면 되는데 일부러 촬영 때문에 여기서 보기에 앞에서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굴려라. 이게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앞머리를 완전히 잘라버렸으면 여기서 더 어렵죠. 근데 지금 앞머리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쉽습니다. 떼는 머리는. 떼는 머리 때문에 딱 앞에서 보면 보여요. 여기. 앞에서 보면 여기 딱 티롱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옆가위가 제일 중요해요. 각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자른 모양 그대로 그냥 잡으면 돼요. 목행할 때, 이 쇼꽉기 옆가위는 잘 이용되는 테크닉이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위 던김에, 그냥, 가위 던김에, 그냥 가위로 할게요. 이것이 점점 떨어지면서 길게. 저 떠는 머리는 또 약간 요런데 라인은 없고, 크레스트 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가위를 좀 선호해요. 조금 빨리 끝내야. 그 다음에 지금 면 보면서. 앞에서 다시 각을 잡아서 이제 점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양 그 모양을 좀 만들고 지금 튕긴 가위로 슬슬 치고 그리고 이렇게 칠고 미리 바리깡으로 라인을 좀 정리해 버릴게요. 자, 이분 시작. 바리깡으로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토끼 바리깡이죠. 이거는 좀 처음이니까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하얀 건가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이 정도면 이제 손님한테 보여주면.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세요. 딱. 요렇게만.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딱 좋죠? 자, 똑같이 아까 6mm 쪽 끼워서.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6mm째 끼워서, 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4mm, 4.8. 자, 클리플링 이렇게 점점 길이가 생각하고요, 자르고. 쭉 빼고 2mm
미리 했으면, 그 다음 밑에는 약간 염초파하고요. 미리 제가, 여기냐. 미리 여기는 저 옆에처럼, 네, 보르마루를 먼저 좀 다듬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요게 이 부분은 오늘 하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다 됐구나. 다른 거를 꺼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묵지한 거 이제 미리는 다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정리만 돼. 자, 까치는 돌려라. 이제 다시 이쪽 잘 보고요. 까처럼 이렇게 굴리기. 자, 여기는 90도 안으로 굴려라. 짧은 물 만나야 되니까. 미리미리 머리는 떠나라. 다시 옆가위로 한번 다시 아까 한 것처럼 이거 커트는 남길 부분 남기고 자를 부분 자르예요.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길 부분 남기고. 자, 그래서 좀 약간 여기 모발이 뜨고 여기가 가마가 탁. 조금만 짧게 잘라버리면 이거 오늘 확 잘라야 돼요. 짧게 앞머리로. 그래서 조금만 다듬게. 이거 뭐 실수만. 자, 이 부분은 펴야 되고요. 자, 위에 머리는 많이 뭐 크게 그냥 천천히 90도 잡아서 혹시나 이렇게 점점 길어져야 되니까 혹시나 한번 보고 이건 자르고 뒤에 자릅니다. 뒤에 자르면 이제 끝났는데, 이거 보죠. 자, 뒤에도 옆에하고 똑같이 잘라줍니다. 2.5잭을 끼우면, 제가 레버 내리면, 이거, 요 같은 경우는 3mm 됐죠. 그래서 3mm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클리프링. 네, 좀 레버 내려가 1.5 만들고요. 밑에는. 머리가 많이 뻗치니까 조심하시고. 옆에도 중요하니까. 여기도 자, 3mm 밑에는, 처음에 3mm 하면서 올린다 생각해야 돼.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아직까지는. 그리고 터치하면서 올린다. 그리고 밑에는 내려가 1.5. 그럼 이렇게 깨워 빼서. 자, 밑에는 또 0.8 짧게.
있어요. 조금 조절하면서 리턴을 짧으면서 올라가게 하면 됩니다. 점점. 머리가 많이 뜨기 때문에 너무 여기로 팍 잘라나면 짧게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만 자르고 바르면 돼요. 그 다음 바로 이제 클리퍼 오브콤으로 자 여기서 자 90도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90도 여기서 자 백포인트부터는 자른도 들어가야 돼. 떠는 머리를 조심하세요. 자, 저 같은 게 떠는 머리니까는 바로 그냥 저는 과일.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여기는 자르기 많이 없어서 길 자 조금씩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옆갈 자 아까 면 보고 자 여기 옆에서 보여줄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세울 것도 중요해. 많이 써요. 뜨는 물일 때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그쵸? 이거 잡아주고요. 라인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라인은. 자, 이제 마무리를 딱 해보고요. 좀 튀는 앞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발견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옆가에 한번 마지막 정리해볼게요. 머리가 많이 뜨기 때문에 밑에를 조금 길게 끊어 놔둘게요. 길게. 자, 그럼 여기만 자르고 이제 끝났어요. 보자. 자, 보세요. 이제 머리가 마지막. 여기서 이 코너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귀 뒤부터 올라 여기를 안 잘라주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 자, 이거는 앞머리가 원래는 이제 또 몰카는 평소에 그냥 안 묶어다 말라 되기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몰카 느낌 강조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바를 수도 있죠. 왁스를 발랐습니다. 이제 옆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 앞머리가 좀 잘리면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더 올라가도 되겠죠. 자, 근데 밑부분은 좀 더 하얗게 해도 돼요. 근데, 자, 고객님이 첫 모이칸이기 때문에 앞머리는 조금 없애기로 했으니까. 뒤에다 보시고, 예, 여기 좀 더 원래 하얗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약간 많이 뻗쩌고, 아직 머리가 연결 안 돼서 약간 길게 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하얗게 물어보고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사이드 부분. 자, 이 약간, 야, 어떻습니까? 오, 역시. 자, 여러분, 좀 약간, 원래 영상 찍으면, 원래 말을 조금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앞머리가 조금 약간 살리는 커트 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좀 더 짧은 모이칸, 앞머리가 없애는 모이칸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앙드레 자자샘입니다.